대준님이랑 사실 마음이 있으세요? 네. 너무 안 맞는데? 살면서 안 맞다고는 생각을 했는데 그냥 사는 게 이 나이 돼서 의리 아닌가요? 정으로 사는 거죠. 근데 네. 이상하게 네. 대주님은 대주님대로 살아요. 네. 네.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살아요. 저희는 같이 계속 살았는데 꼭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야지나 네. 같이 한 지붕 밑에 있을 수가 있어요. 두 분이 뭔가 의논공론을 해요. 그러면은 그게 말다툼이 돼요. 우리 박씨 엄마는 아직까지도 아빠 사랑해. 근데 우리 대주님은 그냥. 그러다 보니 우리 어머니는 대주님한테 자꾸만 뭔가를 기대하게 되고 기대고 싶고 뭔가 자꾸만 손을 잡고 싶어. 근데 대주님은 좀 밀어내. 이상하게 좀 그렇게 보여요. 제가 더 많이 좋아하나요? 아직도. 그런가 봐요. 네. 아직도. 더워서, 더워서. 네. 아직도. 그러다 보니 우리 엄마는 어떻게 보면은 아직도 나는 이쁨 받고 싶고 아직도 난 사랑받고 싶고 아직도 흔히 말해 정말 알콩달콩 사는 거는 아직까지도 알콩달콩 살거든요.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그렇게 살았으니까 근데 이제 앞으로가 저는 이제 내년이 궁금해서 선생님 찾아왔거든요. 지금도 제가 가장 아닌 가장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 무게를 제가 짊어질 각오를 하고 그럼 좀 제가 내가 가장이다 생각하고 하는데 너무 그게 버거우니까 내년에는 좀 나아질까 앞으로는 좀 나아질까 그게 너무 미래가 걱정이 돼서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이 말이 너무 하고 싶었었어요. 짐을 좀 내려놓으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는 있는데 네네. 근데 미안해요. 엄마가 사랑하시는 분이지만 나는 삼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엄마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기도 해요. 맞아요. 그 제가 선생님 명리 공부를 제가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 우리 남편이나 저나 그렇게 좋은 사주팔자는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무슨 스님과 비구니가 만난 것 같고 아니야. 저는 살면서 그 생선 고기를 입에도 대보지도 않고 지금도 살고 있거든요. 그 저는 전생에 비구니였나? 전 두 가지 다 입에도 안 대고 오직 채식만 하거든요. 근데 우리 신랑을 보면은 사주를 보면은 완전히 무슨 스님 사주 같아서 아 우리는 그렇게 업을 닦으라고 만났나? 그런 생각으로 지금은 반 접었어요. 큰 기대도 솔직히 안 하고 왜냐면 사람 나이 먹으니까 마음만 가지고 살아요. 그렇죠. 마음만 보고 살아요. 그리고 네. 제가 아까 아니야 했던 게 뭐냐면 우리 엄마는 비구니 사주가 맞아. 근데 네네. 무당 사주도 껴있어요. 그러다 보니 내가 타인을, 남을 매겨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네. 우리 대주님은 스님 사주가 아니에요. 아, 그래요? 한량 사주세요. 아... 자, 우리 냉정하게 한 번만 따져볼게요. 네. 왜 제가 한량 사주라 그러냐면은 우리 대주님 같은 경우는 한 군데 오래 못 있어요. 그리고 미안해, 몸도 썩 튼튼하지 못해요. 잔병 치레도 많으셔야 되고 또 갤갤거려야 되고 골골거려야 돼요. 네. 그렇다 보니 어머니가 활인공덕 하는 거예요. 네, 정말 네, 네. 이 불쌍한 사람 내가 데리고 사는 꼴이에요. 그렇다 보니 제가 한편으로는 엄마가 참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엄마한테는 힘겨움이 될 수 있어요. 버거움이 될 수 있어요. 때로는 이 힘든 짐을 엄마가 내려놔도 되지만 엄마 성격에 못 내려놔요. 아, 그러니까요. 저 못 내려놔요. 그게 의리고 정이고 네네. 또 흔히 말해 좋은 정만 있을 수는 없어요. 네네. 여지껏 살아오면서 미운 정 안 들었겠어? 미웠을 때 없겠어? 왜 없어? 없다면 그게 거짓말이죠. 그러한 정 또한 다 내 마음에 품고 있다 보니 그리고 또
우리 엄마 자체가 신줄도 있어요. 근데 불사줄이 강해요. 중불사줄이 강하다 보니 내가 무언가를 지키려는 나의 아집이 상상 초월로 강하세요. 그러다 보니 내 사람이야, 내 거야, 내가 지켜야 돼. 이 사람이 미워도 지켜야 돼. 이 사람이 길거리 가다 똥을 싸도 내가 그 똥을 다 먹는 한이 있어도 지켜야 돼. 지금은 그래요. 안 그랬었는데 어느 나이를 먹어가니까 지금은 그래요. 미우나 고우나 내가 자식처럼 생각하고 끌어안고 가야 되겠다. 그 생각이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지금은 내칠 수도 없고 그전에는 입버릇처럼 내다 버려야지 했는데 지금은 그게 안 돼요. 그렇죠. 네, 지금은 네, 그냥 운명이겠거니 네. 그냥 반 접었어요. 근데 내년에 어머니가 네. 어떻게 보면 뭔가 시작을 할 일이 있다고 네. 그래요. 네. 계획하시는 게 있으세요? 아, 계획은 없고요. 네. 준비한다고 했는데 사실 제가 부동산 공부를 좀 네. 했거든요. 네. 올해 자격증을 따려고 했는데 네. 너무 바깥 일을 하다 보니까 힘이 껴서 실력이 안 돼서 내가 시험을 보면 뭐하나 싶어가지고 시험을 안 봤어요. 준비만 해놓고. 그래서 그거 내년에 다시 한번 시작하고 싶고요. 네. 부동산 중개업 그 자격증을 따야지 제가 뭔가를 취업을 하든지 뭘 하든지. 네. 그리고 또 재작년에 코로나 시기에 제가 반영구 있잖아요. 이런 눈썹이라든지 여기 사람들 이마 넓은 이마 그 헤어라인 그거를 제가 배웠어요. 근데 이제 올해 한 해 부동산에 이게 매달리다 보니까 그거를 또 손을 놓게 됐어요. 제가 손재주는 타고났나 봐요. 남들보다 이 손으로 하는 거는 빨리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하는 중 그 재작년에 하면서 너무 재밌었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래서 갈등이 내년에 하고 싶은 게 그 두 가지인데 저한테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반영구가 더 맞다고 그죠. 봐요. 왜냐하면 네. 우리 어머니의 사주는 아까 그랬잖아요. 신줄도 있지만 불사줄도 강하다고요. 근데 이 신줄을 풀고 가기에는 네. 어머니가 만약에 진짜 공부를 조금 더 오래 하셨다면 나는 피보는 간호사 하셨으면 딱일 것 같아. 아, 피보는 간호사, 아... 수술방 간호사. 아... 근데 그건 좀 지났잖아요. 네네. 그렇다 보니 반영구도 어쨌든 쇠를 다루면서 사람을 네. 상대하면서 네. 하다 보면은 당연히 피도 나잖아요. 사실 제가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지역이 너무 이제 재개발 지역이라 거의 문을 닫아놓고 있어요. 그게 제가 지금 가장인데 문을 닫아놓고 있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그렇죠. 제가 이제 다른 데 이제 알바를 다니거든요. 그 내가 올해는 내가 역말살 기운이 들어와서 이렇게 돌아다닌다 보다 남의 집을. 그래서 내가 바람은 여기 집세는 나가니까 그냥 여기다가 내가 반영구를 해가지고 하고 싶은 게 사실 내년 계획이에요. 계획은. 근데 지역이 지역인지라 내가 이거를 한들 이게 성과가 날까 그런 반신반의가 너무 커서. 근데 운이라는 게 따라주면은 네. 왜 어머니 식당 같은 데 가면은 맛이 그냥 그래. 근데 손님 미어 터지는 데 있잖아요. 맛이 엄청 좋아. 근데 손님 없는 데 있잖아요. 그게 운의 차이예요. 저도 그 운을 믿거든요. 네. 근데 저한테 제가 돼지띠잖아요. 내년에는 용띠잖아요. 둘이 충이 꼈잖아요. 그럼 돼지띠를 다 죽으라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살 사람은 살아요. 그럼요. 그 운이라는 게 나는 진짜 그래 저는 지금 제가 사주에 불이 없다 보니까 후년부터 좀 풀릴래나 막 좀 그런 죽으란 법은 없으니까는 후년에 뱀띠면은 불기운이 센 불기운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 불기운에 제가 그래 그때까지 버티자 내년 용띠 한 해만 버티면 아 어머니 그렇게 따지면은 네. 용띠에는 내년에 원진이고 그 다음에 뱀띠에는 상충인데 다 죽어야지. 근데 이제 사주상 사주 팔자상 그러니까 이 명리 공부가 어려우면서도 참 어떻게 보면은 웃긴 게 그래요. 그 뱀이 불이라 아 그러면 후년부터 좋아질래나? 그럼 내년에 열심히 준비했다가 후년에 빛을 볼래나? 그래도 힘들어요. 그냥. 근데 네. 내년 한 해에는 아까 어머니가 계획하는 게 있어요. 그럼 시작을 하셔야 돼요. 시작을 해야 어머니가 빛을 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네. 내년에 대주님이 네. 조금 피라는 운대야. 근데 밖에 나가서 일할 사람은 아니야. 그 운을 엄마가 먹어야 돼요.
그래놓고 나면 훨씬 더 편하시죠. 저희 남편이 발을 다쳤어요. 근데 그 붓기도 안 빠지고 지금 두 달 됐거든요. 그 뒤꿈치가 아예 아작이 났어요. 그 지금 목발 짚고 걷기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제 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러다가 또 불구되는 거 아닌가. 아니요. 그렇게까지는 안 가요. 아, 그렇게까지 약간 후유증이 남으실 수는 있겠다 치시지만 막 불구까지 가진 않으세요. 발을 못 딛는다든가 뭐든가 그러지는 않아요. 네. 그런 게 그러니까 저는 참 전생에 내 자식이었나? 내가 왜 참 이런 것까지 짊어져야 되지? 왜냐면 지금은 발안하지만요. 제가 거의 수족을 다 맞아요. 지금 하거든요. 목발 짚고 뭘 들지도 못하고 뭘 나르지도 못하니까 아, 그래 나는 그런 운명인가? 제가 계획하는 거요. 저는 솔직히 또 부동산도 하고 싶거든요. 부동산 어머니가 틈틈이 공부 좀 하세요. 그러면 그것도 네. 제가 뜻하면은 어느 정도 성과가 있을까요? 아니 그건 좀 길게 보셔야 돼요. 부동산은 네. 합격서를 좀 길게 보셔야 돼요. 누가 저보고 합격운이 있으니까 그 외 사주 보면은 인성이라 그래서 정인 편인해 가지고 아 지금 대운에 그런 합격운이 있으니까 공부해 보세요. 그래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부동산도 재밌어요. 근데 그 합격수가 좀 멀리 있어요. 56, 57세쯤 있으니까. 아, 그 합격운이 네. 56, 57. 네. 아, 그럼 더 준비를 해야 되겠네요. 네. 아, 그래요.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대주님이 나가는 운대가 있는데 저요. 이 운대가 좋아서 어머니가 그걸 먹으시면 돼요. 선생님, 제가요. 그 가게가 거기가 재개발 지역인 거 알고 들어갔어요. 저기 재개발이 되면은 거기 이제 보상 문제고 그런 거 생각해서 워낙 목돈이 없기 때문에 그거 언제나 될 거예요. 지금은 거기서 기사의 생활은 못하고 어차피 빨리 거기가 재개발이 돼야지 제가 어떻게 좋은 자리로 옮겨서 다시 새 출발을 할 수 있거든요. 어머니가 그 건물을 사서 가셨어요? 아니에요. 임대예요. 근데 재개발에 묶여 있어요. 근데 경기도 이렇고 지금 막 시국이 이러다 보니까 계속 미뤄지는 것 같고 노량진이에요. 주택가 아닌데 거기가 재개발만 빨리 되면 제가 한참 걸릴 것 같은데 한참 걸릴 것 같죠. 제 느낌에도 한참 걸릴 것 같아요. 어머니 거기서 그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시면서 조금만 네. 더 세월 좀 녹이세요. 세월 그러면서 좀 돈도 버세요. 거기서 돈은 아우 입에 풀칠만 간간이 근근히 하는데 막물로 어머니가 하루에 한 세네 팀만 받아도 그 정도 하면은 제가 진짜 저렇게 유튜버들이라도 뭐라도 해야 되는데 그 재주는 없어서 근데 하루에 저는 이상하게 어머니가 열고 먹으면 뭐 두 팀 그렇게 받을 것 같아요. 반영구로 그걸 재작년에 배워놓고 너무 써먹지 못해서 너무 안타깝고 하는 중 연습을 막 할 때는 너무 신나고 재밌었거든요. 아 그거를 다시 해야 되나 보다. 아, 저도 나이만 선생님이 젊게 봐주셔야지 나이로는 그렇게 젊은 나이가 아니라 내가 젊다 한들 상대방이 나를 젊게 봐줘야 되는데 이거 나 자체도 내 나이에 막 이런 생각이 드니까 좀 겁이 나거든요. 이제 체력이 조금 좀 돼서 겁은 나요. 근데 어쨌든 어머니가 지금 지켜야 될 게 있으니까 누가 저 도와줄 사람은 없을까요? 귀인인지 지인인지 도와줄 사람 없을까요? 저희 아가씨가 64년생 용띠인 아가씨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어차피 끌어안고 가려고 하는 마음에 아가씨가 잘 됐든 내가 잘 됐든 제가 짊어지려고 하는데 우리 아가씨는 갤러리를 해요. 고대 앞에서. 그게 좀 잘 돼야지 저한테 조금 도움이 제 어깨짐이 좀 내려지는데. 아니요. 그분도 힘들어요? 네. 용띠라? 잘 된다 소리가 나오진 않아요. 아 그래요? 왜냐면은 처음에는 젊었을 때는 그분이 용띠잖아요. 저 돼지띠고.
그 사이가 안 좋았는데 이제 나이를 먹어서 둘다 성격을 아니까 많이 좀 사이가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럼 내가 돕고 싶기도 하고 도움도 받고 싶기도 하고 또 오빠가 이러고 있으니까 또 저를 또 도와 불쌍히 생각하고 그래요. 근데 그건 조금 더, 뭐, 훗날의 일이니까, 지금부터 너무 큰 기대하고 계시지 마세요. 왜냐면 기대가 클수록 지치잖아요. 저는 제가 이때까지 어렵게 살아왔기 때문에 제가 막 일확천금 막 이런 거는 기대를 안 해요. 혹시 제가 형편도 안 되지만 집 이사할 운은 없을까요? 이사소가 지금 딱히 집히진 않아요. 그래요? 너 굳이? 굳이? 왜냐면 지금 아이가 경주에 있어요. 딸아이가 하나 있는데 걔가 내년에 이제 학교를 마치고 와요. 근데 집이 되게 협소하거든요. 그럼 얘는 혼자 자취하다가 같이 살면 혼자 편안히 있다가 같이 오면 나는 이 아이가 너무 마음에 쓰여가지고 사실 이 아이 때문에 제가 버티거든요. 아이랑 아빠랑 사이가 너무 좋아요. 진짜 사이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저는 바깥 일로 돌면 안에서 아빠가 많이 챙겨주거든요. 내년에 같이 와서 경주에 이제 졸업하고 와서 우리랑 합쳐지면 아이가 너무 힘들어할까 네, 봐. 그것도 잠시 잠깐이에요. 그래요? 네. 아이가 이제 뭐 어. 취업하고 뭐 네. 돈 벌기 시작하면 바로 나갈 거예요, 또. 나갈 것 같아요. 네. 독립심이 커요. 저희 딸아이가 네. 근데 외국에 가려고 그래서 기회가 되면 보내요. 네. 그럼 뭐 하나, 저희 아이 99년생 토끼띠거든요. 네. 근데 얘가 딱 하고 싶은 게두 개예요. 취업도 하고 싶지만 그 연예인 오디션도 보고 싶어 해요. 연예인 오디션은 하지 말라 그래요. 네, 연예기술은 그냥 봐보라고는 해요, 어머니. 왜? 보라고는 해보세요. 왜냐면은 얘가 이상하게 어디 인터넷으로 코로나 시기니까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오디션을 보면은 얘는 전공이 무역이에요. 근데도 딱딱딱딱 돼가지고 단역이지만 뭐 독립영화사고 얘가 무슨 경험이 있어요. 뭐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재밌대요. 대사가 없어도 재밌고 뭐가 재밌대. 그러니까 얘가 지금 내년에 졸업하고 오디션 같은데 그런 데 갈까? 그래서 솔직히 부모 입장은 안전한 직장이 더 좋잖아요. 근데 나 오디션 내년에 봐서 엄마 이쪽 길이 풀리면 이쪽 길로 가고 싶어 하는데 두 가지 양다리 다 걸치라 그래요? 아, 저 연예인 수는 없다고 봐요. 근데 본인한테 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야지 본인이 느끼고 접을 거 아니야. 아, 네. 그래서 차라리 후회를 하는 게 낫지, 네. 미련 남기면은 그게 엄마 탓이 되잖아. 보라고 하세요. 하게 되면 그냥 취직하는 게 낫다. 취직해서 그냥 외국 나가는 게 낫다. 그럼 외국인 회사가 나아요? 네. 얘가 준비하면은 바로바로 속안 긁고 있겠어요? 본인 밥그릇은 커요, 딸은. 딸은? 네. 제가 품고 있을 애는 아닌 것 네. 같아서 내가 내보내셔야 도움도 안 되고, 돼요. 나간다고 하면 잡지만 마세요. 그니까요. 그 아빠라도 붙여서 내보내야 되는데, 아빠랑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아빠도 붙일 필요가 없어요. 그래요? 네. 독립심이 강한 아이인데 부모를 붙이면 안 되죠. 그니까 아빠가 한량이라 어디다가 정신을 팔겠어요. 오로지 그냥 애만. 그것도 나가서 딴짓거리 안 하고 그것도 그냥 그냥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내년 수준에 어머니가 거기 터에서 네. 잘만 하시면 충분히. 먹고는 네. 살아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다시 간판을 바꿔요? 아니요, 간판은 그대로 가셔도 될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굳이.
돈 들이실 필요. 저요. 거기가 수기운이 부족하다 그러더라고. 노량진이 물기운이 부족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기 물에 관한 그래서 가습기도 막 틀어놓고 그래요. 그러면 그런 게 좀 손님 불러드리는 게 좋을까요? 물기운이 부족한데 우리 수산시장이 어떻게 그렇게 잘 돼? 노량진? 네. 근데 저희는 노량진에서 좀 떨어졌어요. 주택가 아니라 같은 노량진 땅이잖아 어쨌든. 아 그러네. 물기운이 부족한데 물이 네. 그렇게 있으면은 한강도 가까워요. 아 그냥 뭐 우리 가게에서 가까운 게 아니라. 그죠. 선생님 말씀 그죠. 그렇구나. 그래서 나는 가습기는 틀어놨는데 물기운이 부족하면 물기운을 좀 하면 손님 좀 끌어들이나. 그럼 저 인스타나 유튜브 같은 거 하면은 손님을 좀 끌어들일 수 있을까요? 어머니 실력으로 끌어들여야죠. 네, 실력으로. 네. 입소문이 제일이에요, 어머니. 뭐든지. 선생님 말이 많아. 선생님 저요. 우리 시댁은 천주교라 저도 어쩔 때 내킬 때만 성당에 가는데 가끔 가슴이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누가 인왕산이 좋다래서 서울 시내 인왕산이 가까우니까 무학재역에 내려가지고 저 그런 데 찾아다녀도 돼요? 아니요. 찾아다니지 말아요? 네. 가서 어머니가 뭘 할 건데? 아니 그냥 초 켜놓은 거는 일반인이 초 켜봤자 효염이 없어요. 아 그래요? 일반인 말 만마디보다 만신의 말 한마디가 더 효염이 있어요. 우린 시인이랑 친하게 알아요. 지내니까. 네네네. 네, 네.